그래요. 환영해요. 이제 자러 간대. 침대란 이 합숙소는 바닥에 이불을 까는 합숙소인데. 봐봐, 여기서 목소리가 되게 작아져. 갑자기 대화 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조절이 안 돼. 하지메테노 니오데노 라이브 스바라시카타요. 사장 진짜 하는 거 없다. 라이브 뭐 기타이가 못해서 오다네. 사장 통수 치고 내가 나가서 쟤네들 키우는 게 낫겠어. 비니와 아라타니 3인매너 세 명째 아이돌 뉴스모 담당시테모라오 도모. 심파이 무요다요. 세 명이라도 유닛으로 활동한다. 3인매너 아이돌과 세 번째 아이돌은 반드시 자네 유닛에 크림을 줄 것이다. 물론 誰を 選ぶかは 君 次第다. 자, 누구 코니?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돌 마스에서. 원래 주인공은 예라메. 예. 얘는 뭐였지? 얘가 주인공이라네. 미키가 제일 인기 많아? 얘가 제일 인기 많아? 아, 그래? 시아야? 시아야가 누구였지? 얘인가? 얘? 얘가 인기 많아? 시아야가 누구였어? 잠깐. 얘가 맞네. 얘가 시아, 얘가 제일 인기 많아요? 대포쇼자고? 무슨 대포야? 얘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애로 뽑는다고.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유키오. 저 진짜 소심하고 구제불능이라서 그런 자신을 바꾸고 싶어요. 많은 패를 깨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할게. 얘를 탑 따뿌스타로 제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수수한 느낌인데 CG 일본차 블로그. 아, 시지키는 좀 아닌데. 시지키는 좀. 얘 아니라고, 노답이라고? 얘 완전 망이라고. 시지키가 뭐냐고? 시지키, 시지키. 시 짓는데, 취미가. 얘가 왜 노답이야? 조별과제에 쫄고 있으면 망한다고? 아니야, 얘 잘할 거야. 시키면 잘하는 스타일이야. 얘가 인기 많다고? 얘가 인기가 왜 많지? 새로운 시야를 손에 넣어서 굉장히.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해? 여기서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해? 성우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흑수저가 노래 제일 잘해? 야채 키우는 애? 얘? 14세 텃밭 가꾸기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 얘 너무 어린데. 시아야가 답이라고? 시아야가 원탑이야? 아, 얘가 원탑이야? 아, 얘가 인기가 많나보네. 음악 감상 트레이닝 사진. 얘가 원탑이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마지막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유키오, 너를 내가 탑스타로 해줄게. 彼女には私から合宿所に来るよう伝えておこう. 답정너라고? 아, 앞에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불렀잖아요. 유키오 팬 없어? 유키오, 유키오, 유키오가 좋다. 왜 유키오 까는 거죠? 뭔 구멍이야? 바람, 3대 바람이라고 뭐라는 거야 이거? 뭔데 얘? 뭐 문제 있어? 코디네이트 다섯. 앨범을 활용해줘라. 예쁘게 꾸민 모두의 멋진 라이브를 기록하고 싶다. 앨범을 가면 비디오로 찍어서 볼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유키오다. 좀 약간 답답한 스타일이긴 하네. 잘 들린다. 예의가 발라. 다른 애들랑 틀려. 다른 애들은 뭐 나를 그냥 하인 취급했었는데. 유키오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휴. 야! 뭐야? 왜 그래?
이 정도야? 이 정도면 곤란한데? 아 그래 유키오? 가자 유키오. 너가 리더야. 너로 리더를 하길 마음 먹었어. 너가 애들을 이끄는 거야. 가까이 와. 되게 멀리 있었네. 왜 이렇게 무수하는 거야 남자를. 우리 프로듀서야. 난 남자가 아니야. 프로듀서라고. 난 JYP YG 같은 존재라고. 알겠어? 남자가 뭐 그냥 약간 소심한 성격이 아니었어? 아이돌이니까 그건 극복해야지. 극복했을 때 바로 너의 탤런트가 발현되는 거야. 전혀 글러먹었다고? 나가! 아 녀석! 아, 아이돌 하고 싶은 거야 마은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가! 합숙소에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합숙소에 있는 건 동료야. 놀래키지 말자. 동료들 뿐이야. 걱정하지 마. 야수랑 귀신 뭐야. 설마 애들이 무서운 거 아니지? 그래. 왜 고민했냐고? 야, 야수가 뭔지 생각하고 있었어. 됐다, 힘내자. 이런 애들이 오히려 무대 올라가면 자기의 끼를 발현할 수 있다고? 벌레도 무섭다고? 벌레는 나도 무서워. 지네 같은 거 나도 무섭거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센스코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돈 많이 벌면 된다. 센스코 음식까지 책임진다. 아이돌 될 수 있냐고?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의욕밖에 없다. 할 수 있어. 목표는 합숙 그 자체. 앞날이 깜깜하지만 성장이 기대되기도 하다. 오하요. 알아. 좋은 아침입니다. 트리오 유닛이 결성됐다. 아 이제 노래 주는구나. 장난하나. 뭐 기념이나 무슨 아이돌이 노래가 없는데. 작곡가한테 노래 좀 받아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주는 거야? 정말 노래를 줘야 돼. 이번 후보는 이 중에서 고르는 거다. 다음 노래 고를 수 있네요. 이거다. 이게 바로 유키오를 위한 곡이야. 들어볼 필요도 없어 나머지. 이거야. 유키오의 포텐을 터뜨릴 바로 이 노래지. 이거야. 이렇게 네 명 오늘 한 팀이다. 누가 보면 남녀 혼성 그룹인 줄. 사장님 돈 좀 줘. 돈 좀 주세요. 돈 머니가 없어 우리가. 옷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자동차도 사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세 명이 도전하는 라이브. 사스가 프로듀서상, 노미코미가 하야이데스. 3인での ライブも 初めての 경험이なると 思いますけど, 기본은 이마마데토 오나지데스카라. では早速. 그럼 바로 라이브로 볼까? 오케이. 리더 설정하라고? 오케이. 리더 설정 어떻게 하지 근데? 리더 설정 어디서 하죠? 아직 안 돼요? 아 그래? 라이브 노래 어디서 선택해? 노래 선택된 거겠지? 또 그 노래 하기 싫어. 계속 그 노래야. 준비가 됐죠? 노래 어디서 골라?
리더 호시 미키고 이번 주에 엄마 더 트리오 노래는 안성돼 있어. 벌써 부조하라고? 유키오 좀 앉아라. 애들 네가 좀 갈궈야 돼. 쟤네들 빠져가지고 안 돼. 응? 준비는 됐냐? 내인 거야. 내인 거야 뭐야? 센터 설정해야 돼. 그럼 아직인가? 꽃돌이 씨 많이 도와주세요. 악곡이요, 악곡. 노래 고르는 거 알려주세요. 어떤 곡을 선택했을지 난이도도 고를 수 있다. 약간 어렵게 가도 될 것 같아. 노래를 고르고 레귤러를 고른 다음에 노래를 계속 사용하면 그 노래의 인기가 올려서 랭크가 상승되면은 체인 보너스가 높아진다. 그러면 레귤러 클리어하면 프로를 선택할 수 있고 프로에는 새로운 방향키. 이쪽은 네모와 방향키를 동시 입력. 와 뭐야 저거. 방향키까지 동시 콤보로 입력해야 되네. 나 여태까지 한 게 데뷔구나. 레귤러 할 수 있을까? 레귤러로. 이 곡으로 가자. 유닛 선택. 리더 위에 반 멤버 파트너 표지점 바꿀 수 있어. 유닛 선택. 직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무리하게 변경 안 해도 돼. 아 리더는 못 봤구나. 자리만 우이정 좌이정인데 다섯 명까지 되나봐. 새로운 액세서리 맞다. 뭐 이상한 거 받았어. 옷. 미니 장미 초코. 그 다음에 손에 수박 사과. 그 다음에 발에 장착하면 무조건 좋겠죠? 스킬 없는데 그냥 써니데이. 귀여움 한가득. 아 구린데. 야 능력도 없는데 빼버리자. 개구린. 이게 능력 있나? 스킬도 없네. 빼버려. 장미 정도는 괜찮다. 어필 있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껴야 되겠구만. 얘 끼면 뭐 다 끼겠지? 스탯이 올라가? 어쩔 수 없구만. 가자 얘들아 라이브 스타트다. 우리가 따프 아이돌우가 돼야 된다. 알겠냐? 새로운 곡이야. 레귤러야. 잘한다 유키오. 아이고 노래는 지네가 불러야 되는데 왜 내가 불러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약간 오빠기야.
한 대 더. 네. 고맙다. 좋았어. 아, 게이지가 모자란데 한 칸 됐는데 이거 깼나? 된 건가? 아, 됐다, 됐어. 어, 겨우 한 칸 넘었네. 레귤러도 할만하다. 레귤러도 할만해. 근데 얘네가 노래 부르는데 왜 내가 눌러야 돼? 앵콜 가자. 확실히 미키가 좀 튀긴 튄다. 야, 너네도 염색 좀 해야겠는데? 어? 노란 머리가 너무 튀어.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세모로 10점 해야지. 리액션은 똑같은 노래인데 제가 추임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업캠, 미드캠, 롱캠, 오토캠. 잘 잘하냐? 허이 허이 캠 들려야지. 그렇지, 잘한다. 잘하네. 표정 왜 이렇게 도도해요? 소심하다며. 한 번 더. 지캠이네 이거. 지캠 3명인데 지캠이야. 지캠 얘만 봐, 얘만 봐. 편파하다, 편파해. 유키도 내가 다 타이밍 맞춰 눌러줄게. 지캠 눈네 이효리. 한번 끼 부려. 그렇지, 좋아. 어이! 어이! 자, 지금 한다. 하! 아, 웬도 얘야! 리더, 리면 맞다는 건가? 아, 6개월가 터트려야 된다고! 아, 미끼 욕심부소, 이거. 세모 돼 있잖아. 리더만 되나봐. 요리도 한번 해야지. 하나밖에 안 남았다. 마지막은 한 번 더 회전해주기. 남들은 멈췄는데 혼자서만 회전해주기. 좋았다. 혼자서만 회전해주기. 좋았어. 스태프 주제자한테 보너스가 있다. 뭐죠 보너스가? 브론즈 카드를 획득했어. 뭐야 저거. 저장 왜 하냐고요? 아, 물어보니까 하지. 저장 하겠냐고 물어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장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첫 기념 라이브인데 세 명의 라이브. 욕심 보수 혼자서 레벨 오르는 거 봐 미키. 너 빠져. 왼쪽으로 빠져. 팬이 많이 늘었구만. 뭐야 이거? 주분 레스토 프로가 해방돼. 방금 그 노래인가? 오츠카레사마데사 프로듀서. 아노 마다 오시모토데스카? 이제 슬슬 쉴까 할 참이야. 다음 주도 힘내자. 네, 감바리마스. 목이 벌써 쉰 것 같은데 이제? 어때, 잘했어? 고크로우사마. 조심하지 않고 잘하더만. 이번 주 토리오 라이브와 수바라시갔다. 君には より一層 我が ナムコ プロの と ご르게 해주세요 사장님. 또 보내주세요. 아까 다섯 명까지 되더만. 애들 다 13명 다 보내. 내가 다 키워줄게.
설마 네 명째? 아니. 今の君に担当してもらいたいアイドルは3人だ。 세 명이네. 뭐야? ただ、 우리의 아이돌은 3人だけではないからね。 来週からは 我が 남코 프로가 誇る 다음 주부터는 전원이 참석한대. 아, 그래요? 애초에 왜 고르라고 한 거야, 이씨? 13명 줄 거면 13명 다 고르는 거야? 미나니 말한데 호시크테네. 바로 전원일기. 코노가 슈크와 운명의 프로젝트다. 프로듀스 1번 가야겠구만. 핑미 가야겠구만. 핑미. 理解してもらえて嬉しいよ. 다음 주에 10명의 아이돌들이 한 명씩 합수에 도착한다고? 아,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무슨 예능? 주말 예능도 아니고 한 명씩 도착해. 무슨 1박 2일도 아니고. 아이돌의 쇼킹과 미나 랜덤으로 오는, 아, 랜덤으로 오는 거야? 미치와 흐르테이르 일일이 마주. 메시지가 와요. 훌륭했다. 10명보단 2명, 2명보단 3명. 이건 뭐야? 악곡 변경. 다음. 다음. 빨리 보내주세요, 새로. 월급은 언제 들어오냐고? 이거 월급 없나 본데? 어? 벌써 다 왔는데? 저 야채너지 왼쪽에 있는 애가 야채냐. 주황색 머리. 뭐야, 다 왔잖아. 제가 치아야. 제 왼쪽에 있는 애가 그렇게 저기 인기가 많아요? 쌍둥이, 쌍둥이 옆에 운동걸. 안경, 쟨 또 잔다. 미키 또 자고 있어. 12는 아이돌들 한 명씩 맞아들. 드디어 합숙소에 13명 전원이 집합. 미나 아스마트 그레타요 나네. 김니와 현재 3명. 3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13명을 전원을 담당한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실적을 판단해서 점차 늘려나간다. 아시 토테 언니데와 난 김니가 단독으로 마에데모 아이돌 쇼크 교동 생활을 오크를 거듭. 소노 이키다. 아이돌 대군에게 그 의지를 전하도록 하라. 아이돌 쇼크니 서로 이기검이오 스타일토이. 언젠가 모두가 전원의 터프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할 거니까 잘 부탁합니다. 우린 터프를 향해서 간다. 요약이 오치스이타카나. 지수와 이키니 전원을 모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주에는 올스타 라이브. 스타 라이브와 전원이 나서는 라이브 꿈의 이벤트. 詳しい 説明は 오케이. 13명 다 나오나 봐. 올스타 라이브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라이브. 올스타 라이브는 개최 주가 되고, 그리고 사실 올스타 라이브는 두 가지 종류. 메들리 형식으로 하는 라이브와 세 곡 연속으로 스테이지를 하는 형식의 라이브로 두 종. 메들리가 연속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주는 메들리로 간다. 아이돌 전원이서 공연장을 뜨겁게 달군다. 메들리에서 아이돌 서는 위치는 유닛에서. 아, 이거 위치 중요한데 이거. 메들리는 노래 편집하고 세 곡 연속은 그냥 전곡 다 부르는 건가? 짬뽕 하는 거야? 세스메와 이치단. 개커 개커. 또 선물? 내가 올스타 라이브 메들리용의 악곡. 메들리 용의 악곡. 메들리. 끼라 끼라 이빠이 와이 메들리. 끼라 끼라 이빠이. 키라키라가 빛나는 거 이빠이 와이. 빛나는 거 이빠이 준다네요. 네, 메들리 그 이요. 올스타 라이브에 가우토 시오카. 반짝반짝 이빠이 이빠이 됐으네. 라이브를 에란데 그레 타마에. 와이는 뭐야? 얘들아.
자리 정하자. 연습 잘하고 있구만. 야, 왜 다섯 명밖에 없어? 어? 가면 되나? 센터 정하고 싶은데. 센터 어디서 정해? 좋아, 라이브야. 기합 넣고 가보자. 웨이라고? 아, 그래? 웨이, 이빠이 웨이. 반짝반짝 길이 이빠이. 반짝반짝 많은 반짝반짝이 길. 반짝이는 많은 반짝이는 길. 이빠이 웨이. 제 리본 순에 누구였더라? 올스타 라이브의 마지막 막. 신뢰ですか? 걱정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프로듀서さんだけでも自信ではもう一度 논스톱 메들리니까 고조되는 라이브 상승해서 코디네이터나 등장 순서. 로얄 럼블 같은 건가? 중요하지. 너무 빨리 나오면 금방 떨어진단 말이야. 포메이션 체인지. 일단 리더 바꿔야 되는데. 리더 어떻게 바꿔? 리더 아직도 안 되나? 리더는 안 되네 아직. 각자 팬이 있는 건가? 아, 팬이 각자 있네. 얘는 401명, 우리 유키오는 105명.